주일은 쉽니다. 아기 돼지 수목금. 옛날 옛적 아기돼지 수목금이 각각의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벽돌 금집, 볏짚, 나무집. 그런데 어느 날 나쁜 늑대가 나타났어요. 통통한 돼지를 먹을 테다! 늑대는 먼저 가장 약한 볏짚을 불태워버렸어요. 이딴 게 집이냐? 그리고 역광광을 당했습니다. 다시 돌려놔. 돼지에게 대로잡힌 늑대는 집을 다시 지어주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황토 냄새. 정말 아낌없이 주는 존재군요. 당신이란 역시 나무가 답입니다. 불 지르기 전에 나가. 예? 오호, 여기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이며 분수지리가 아주 좋은걸? 이런 곳이라면 살맛나겠어. 어때? 아까 집이라 부르기도 못한 볏다이보다 이렇게 제대로 건설된 집이 훨씬 좋지? 인정하기 싫지만 마음에 들긴 해. 나도 마음에 드는데 이참에 같이 살까? 나 잡아먹을 거야. 그렇게 늑대와 돼지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좋아. 자연스러운 해피엔딩이야. 아, 얘들은 어쩌지? 저 좀 재워주세요. 미안, 먼저 손님이 있어. 아직 세 칸이나 남았는데. 그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끝. 나에겐 너희들뿐입니다.